스타콜링. 쉽게 말하면 길거리 성희롱입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노골적으로 보면서 휘파람을 불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직접적인 터치까지 하는데요. 외국 여행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문화 차이인가 싶어서 아리송했는데 외국에서도 되게 심각한 문제래요. 프랑스는 최근에 캣콜링 금지법을 만들었는데요. 얼굴 가까이에서 말하거나 거리에서 계속 쫓아오거나 번호를 여러 번 물어보거나 하는 등의 캣콜링은 90에서 75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에선 그저께 캣콜링을 하다가 여성을 폭행까지 한 남성의 영상이 퍼지면서 더 난리가 났어요. 이번 주에 법이 통과되면 아마 이 남자가 첫 번째 처벌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법까지 만들어서 처벌해야 한다니. 월급 명세서 보면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죠. 당장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중에는 노후자금으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이 여러 회사의 주요 주주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 네이버 등등 대부분 알만한 기업의 주요 주주입니다. 무려 635조 원이라는 큰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잘 굴려서 국민들 노후자금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대한항공에서 제대로 이 개새끼야 이런 사고를 치면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깎아먹자 국민연금더러 기업 경영에 참여하라 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 저거를 그냥 지켜볼 거냐 라는 거죠.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요. 집사처럼 직접 챙겨가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정치 권력의 입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애초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지 싶습니다. 저 연금 꼭 받아야 된다고요. 노후 자금 필요한데. 마블 팬 여러분, 얼마 전에 가오갤의 제임스 건 감독이 잘렸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10년 전쯤 올린 트윗이 논란이 돼서 그런 건데요. 나는 어린 소년들이 나를 만질 때가 좋다. 어떤 디즈니 캐릭터에게 성폭행 당하는 게 최악일지 궁금하다. 아마 구피일 것. 이렇게 강간, 소아성애, 심지어 에이즈까지 농담의 소재로 썼습니다. 감독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진 않았는데요. 이번엔 가오갤 출연진들이 단체로 성명서를 인스타에 올려서 시끌시끌합니다. 출연진은 감독의 발언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라고 선을 딱 그으면서도 그가 정치적 대립에 희생되는 건 원치 않는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 정치적 대립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감독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을 해왔는데요. 빡친 트럼프 지지자들이 문제가 된 트윗을 발굴해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갈등으로도 커지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제가 최고로 애정하던 마블 영화인데 3편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더워도 너무 더워서 동네 수영장이라도 가고 싶은 당신을 위해 부산에선 오늘부터 바다축제가 그 유명한 광안리 해운대에서 열리고요. 한강에선 물싸움축제, 다리 및 영화제 등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더울 때는 또 맥주죠. 인천 성도에선 맥주 마시면서 춤출 수 있어요. 이 덥다고 에어컨 바람만 쐬기는 아깝잖아요. 8월 한 달간 다양한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 시원한 물 맞으면서 밖에서 놀아봐요.